오른쪽 상단에 GitHub 아이콘 있죠? GitHub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쪽으로 리파지토리로 연결됩니다. 보면 제주로 뱅크로 되어 있죠? 여기에 앞으로 우리 2018년 1월 1일부터 코딩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서 브랜칭을 받든지 아니면 클론을 하시든지 해서 소스코드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소스코드와 비교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해나가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물론 소스코드는 VS로 작성을 하니까 VS코드를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동기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편리합니다. 동기화시켜서 클론시켜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코드와 제가 작성한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